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학교도 컨퍼런스도 저희가 또 정부 과제하는 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표도 다 동영상으로 해라. 모든 상태가 강의를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으로 해야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여기 링크에 보내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그 스마트폰 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볼 때에 여기 보이는 거를 클릭하시면 설치가 되면서 제 방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지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여기 보시는 분은 다 현장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산 SAN 하고 하시는 산킴님께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 들어오신 거에 환영을 합니다. 단지 지금 그 여기 화면에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저 소리와 여기 비디오 링크 하시는 비디오를 꺼놓으신 겁니다. 지금 저 산킴님께서는 뭐 비디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비디오를 하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원격 학생들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대면 수업 우리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는 거를 지금 방송에서 보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줌을 써서 M2P 우리 다림에서 하는 아주 저 간단한 방식 M2P로 할 때 여기에 나오시니까 대면 수업이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잠시 그 PPT를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면은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 나가셨는데 어쨌든 지금 100명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명이 여기에 링크를 누르시면 페이스북으로 하는 그냥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직접 대면을 보면서 제 비디오 지금 페이스북을 보는 그 비디오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에 나오고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가 저한테 보여서 이 현장에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PTG가 되는 거죠. 이 카메라 보시면은 여기가 줌이 됩니다. 줌 지금 아까 나가셔서 근데 그 여러분이 쭉 들어오면 100여 명이 쭉 여기 되게 되고 이쪽에 화면이 되고 이건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고 여기는 동시에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페이스북은 이렇게 돼 이거는 저희 메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자막이 여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노트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이 됩니다. 이 글씨를 좀 크게 하려면 여기서 이걸 켜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막이 따로 방송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시는 분이 만들어 오면 자막도 나가게 된다. 특히 영어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이 자막이 정확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써놓고 나가는 읽어도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이 나가지 않게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꺼지면 됩니다. 꺼지면 되는데 그때 이걸 봐야 되니까 이 페이스북 쪽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페이스북에 오는 메시지를 볼 때는 이렇게 틀어보면 이 밑에 이 프롬터 자막을 키게 해서 혼자서 하실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그냥 이게 곰 오디오 플레이어죠. 그 소리를 키워주면 음악이 커지면서 강의가 되고 줄이면은 이렇게 줄게 됩니다. 이것이 인트로 뮤직, 뭐 끝날 때 엔딩 뮤직을 여기서 골라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기에는 이 화면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뭐 실물 화상기도 학생들도 원격지도 또 파워포인트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제 노트북에서 여기 노트북에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이 노트북을 가져오면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쪽 그다가 직접 PPT를 가져오신 분은 PPT를 여기 와서 이렇게 로딩을 하시면 됩니다. PPT를 클릭하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쪽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여기 PPT 여러 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면은 그걸 누르는 순간 이 PPT 화면이 이것만 풀스크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모니터에 들어가는 스위치입니다. 여기 액터는 저고요. 이 액터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하고 C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원격지 학생 이야기라면 학생 여기다 앉힐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린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능들은 조금 하이엔드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발표자를 여기다 갖다 올려놓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PPT를 제가 한번 다시 바꿔보면은 이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수업이든 강의든 같이 가르치는 과외든 다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한 1주, 2주 이상은 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이 교육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코로나의 그 사태로 말미암아 뭐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교실과 컨퍼런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컨퍼런스에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라. 교회에 가능하면 모이지 마라. 혹시 거기에 그 감염자들이 갑자기 전체로 파급되는 걸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만약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또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우리 인간적인 사고에서의 공간이지 저 3차원, 5차원, 7차원, 11차원 이렇게 더 높은 다른 차원에서 볼 때 공간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특히 그 퀀텀 트랜스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걸 보더라도 뭐 꼭 교회 가서 하나님 계신 거 아니다. 뭐 제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주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마 이제 교실과 교회와 컨퍼런스에 이제 그만 모이고 안 모여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해라. 스마트 장치가 40억 개 이상이 전 세계에 깔려 있고 또 그걸 갖고 있는 수많은 인류가 누구나 지금은 다 누구한테 연락을 할 때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스마트폰들이 5G, 4G, 이제 6G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기가를 넘어가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고 이 딜레이 타임,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1000분의 1초, 즉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던 만남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강의하는 것을 바꿀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아직도 학교에 사람이 가야 되고 아직도 교회에 모여야 된다. 안 모이면 안 되는가. 모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실은 6천년 동안 아주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뉴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칠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1900년대가 들었으면서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보면 칠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세브란스에서 칠판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실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칠판이 100년 이상을 사용되어 온 이 교실에 프로젝터가 등장하고 지금 대형 TV가 나오면서 전자칠판이 프로젝터나 또 이 TV로 나오고 있습니다. 칠판이 있는 프레젠테이션, 칠판을 이제 가상칠판으로 가상교실에 놓고 선생님이 거기에 나와서 강의하는 장치, 다름의 아이스 특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강의를 선생님 칠판을 쓰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에 라이딩을 하고 글씨를 그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는 이 칠판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포인터를 칠판으로 하면 커지고 다시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을 보라는 뜻이 된 것처럼 이것도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선생님이
작고 파워포인트가 크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든 다른 걸 보이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커지게 되는 방식이 아이스튜디오의 여러 가지 옵션과 또 그 성능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더 멋진 것으로 가는 V스튜디오까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방, 제 방 앞에 그냥 저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앞에 그냥 불가침 떨어진 사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크게 해서 스위처라는 것은 이 장면이냐, 이 장면이냐, 이런 장면이냐 이걸 바꿔가든 그러한 스위처가 사용되어진 것이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스위처에서 했던 내용들을 하나는 가상 칠판에다 하고 또 하나는 액터에 하고 배경에 해서 다양한 소위 3D 믹서 이펙트 방송국에선 그런 성능이 있는 장비를 비전 믹서다 혹은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거룩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덕션 스위처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도 방송국에 가도 항상 우리가 보는 오디오 믹서 슬라이더 바드라고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위처를 보게 됩니다. 이 스위처 문화가 그동안에 방송이 나갈 동안 다음번 누를 장면을 눌러서 보고 T바라고 하는 바를 스위칭하는 방식이 그동안 70년, 80년을 방송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는 과감히 지금 이것을 원터치로 바꾸는 새로운 문화를 해야 된다. 특별히 강의실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해서 지금 이러한 방식의 아주 직관적인 메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가면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안 보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우스 타치 오퍼레이션의 스마트 강의 장치를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줌이 출연되고 또 스카이프가 있고 원격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쑥스러워서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거기를 클릭하는 순간 제 화면에 제 카메라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여기에 보이는 줌이 이건 줌입니다. 줌에 있는 여러 명이 오면 다 여기에 여러 명이 보이게 됩니다. 그 여러 명과 1대1로 100mm, 200mm도 안 되는 짧은 딜레이 시간을 가지고 양방향 전화하듯이 그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대면, 버추얼 가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주 직관적으로 아까 보신 이 메뉴에서 파워포인트를 고를 때 또 카메라 연결된 걸 할 때 또 거기다가 스크린이 캡처되는 거 이게 다 스크린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지금 파워포인트는 장면을 전환이 된 겁니다. 이걸 누르면 그 전으로 가고 또 이걸 누르면 그 다음으로 가는데 지금 이 방식에 의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자막을 읽어가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여기에 파워포인트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이번에 특별히 과거 이스튜디오라고 했던 아이스튜디오 30 시리즈를 새롭게 만들어서 크로마키 없이도 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보다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가상 전자침판을 제공해서 거기다 파워포인트다 카메라 연결하면서 발표하는 장치를 이번에 특별히 카메라 포함 또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저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컴퓨터 방송실에 있든 여러분 사무실에 있든 게임용 컴퓨터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 카드와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즉시 제가 하는 방송 크로마키가 아닌 것에 유사한 기능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불을 하시면 크로마키 지금 제가 쓰는 똑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공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곧 저희 웹에서 코로나 대책을 저가로 선생님들이 언제나 실제 비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방식을 할 수 있다. 가상 대면 수업이 되는 방식을 출연시켜서 여기에 이 줌의 화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쪽에 화면에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그런데 들어오시면 여기 상대방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분에게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다가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 제가 이 마우스에서 클릭만 하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일반적인 가상, 일반적인 프레젠테 하듯이 이 장소에, 이 작은 공간에 여기에 오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 뒤에다가 이렇게 벽이 있고 그 앞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이게 제가 제 자리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앞에 모니터 3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테레비를 3개 달아놓으면 거기에 학생도 나오고 스카이프나 페이스북에 방송도 나오고 여러분들 하는데 이 작동은 전부 자동이다. 아무나 강의하실 분은 USB만 가져오면 대면 수업이 누구나 이루어지게 되고 페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오세요 하면 다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링크를 주면 클릭하는 순간 그 학생들과의 20명, 30명, 50명의 실시간 대면 수업이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을 보는 학생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만약 제가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그려놓고 수업한다면 파워포인트에서 이것을 보는 저하고 자료를 보는 이 동영상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낫다 이걸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것을 실제 적용을 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러 오픈스쿨 교실에 대해서 이 수업에 적용도 하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스마트 학회에도 이거 쓰게도 해보고 하면서 연구한 바로는 교실에서 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또 여기 있는 칠판, 프로젝터 볼랴 이렇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산만한 방식이 되고 있고 만약 이 프로젝터를 쓸 때는 이 조명이 사실은 다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보는 것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강의 자체를 저희 장비에서 만든 이 스튜디오, 크로마키 없지 않습니다. 이 스튜디오로 만드는 이 방식으로 여기다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수업을 더 집중도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청강생이 아니라 거기 오시는 사람이 견청, 보고서 듣는다. 이것은 제가 HRD 학회엄 회장님한테 배운 말입니다. 견청. 그 자녀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학교 가면 너는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견청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얼굴과 자세와 표정에서 거기에 이 사랑의 손길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모티베이션의 의욕도 나오기 때문에 견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선생님이 주는 모티베이션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푸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교육계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는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하는 방식의 단순한 강사 혹은 이 how to solve를 푸는 것이 아니라 how to study를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선생님의 화면이 크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선생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 항상 저희 장비는 자동으로 선생님을 키워줘서 학생들 언제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보고 자료를 필요할 때만 보게 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여러 회사 펄리컴, 시스코, 소니 여러 군데가 나오는 텔레프레센스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텔레프레센스 혹은 영어로 텔레프레센스를 쓰면 시스코, 폴리컴 등이 나와서 두 개의 화면에 하나는 발표자를 찍고 또 하나는 발표 파워포인트 여기 나오게 하는 발표자와 파워포인트가 두 개의 비디오로 가서 상대방도 두 개의 모니터에 보이는 방식을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장치에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앞에 놓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신 이 화면이 파워포인트 시스코 입력에 들어가서 큰 프로젝터 화면에 나오는 파워포인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방에서도 이걸로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상대방도 같은 걸 보는 교실이 되기 때문에 원격지 수업과 이 로컬 수업이 차이가 없다. 만약 이 장치로 강의하는 것이 교실에서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방식 PPT만을 프로젝터나 TV에 띄워놓고 하는 수업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낫다면 그 방식 그대로가 녹화 전송되는 텔레프레젠테이션 특허를 다림해서 전세계 PCT로 지금 출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실이 있어야 강의를 하듯이 가상교실 혹은 증강교실로
선생님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교실을 꾸며드리고 그 교실 안에서 전자칠판, 가상 전자칠판이 내려오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나 다양한 카메라를 원터치로 쓸 수 있게 만든 장비가 다름이 엠스 프레젠테이션이다. 조금 더 고급, 복잡하게 한 게 엠스튜디오. 더 멋진 방송국처럼 하는 것이 아이스튜디오, 브이스튜디오 이어지는 몇 가지의 그룹핑을 특색에 맞게 만들어 놓고 모든 거는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노트북에 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를 설치하더라도 크로마키 없이 원격지 수업이 라이브로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출시할 때 처음 쓰시는 몇 분에게 특별한 저희가 제안도 드리겠지만 그걸 써서 원격 수업을 하는 실증 사례를 가지고 이 지구촌 역사에 아직까지 풀지 못했던 누구도 원격 수업이 된다 말을 못했던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텔레프레젠테이션 단어가 정의되지 않았던 오직 텔레프레센스만 있었던 곳에 감히 저희 다림에서 전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세계 최초로 텔레프레젠테이션 장치다 그것을 보는 스마트폰 교실을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은 이렇게 제가 중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지금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KTX에서 3000km 떨어져 있는 중국 베이징의 친구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서 핸드폰 로밍으로 한 것입니다. 강의는 이제 앉아서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데서 차 안에서도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은 원격지 수업을 멋지게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선생님의 눈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개인 지도를 하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림에서는 모든 컴퓨터, 노트북, 모든 회의실, 교실, 작은 간이 방송실, 기존의 방송실들은 아이스를 넣는 순간 그 방송실은 이렇게 제어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여기를 보면서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강의를 다 포인터로만 할 수 있는 교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저희 장치를 실제 교실 수업의 AR 버전으로 처음에 만들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강의가 원격으로 된다. 파워포인트만 가시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소위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만남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만남에 필요했던 목사님 내용이나 선생님 내용은 충분히 동영상으로 되고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시간이 됐을 때는 거기서 더 많은 학생들 간에 선생님 간에 이것이 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한번 더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